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점점 의혹입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아두 서울시장은 실종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서울시 공간 밖 모처에서 변호사 출신의 측근을 포함한 3명과 함께 3시간여가량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동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피해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그 시각에 오중의 사실을 알고서 회의를 가졌다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무엇이 진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출신의 직원을 포함한 측근 3명과 그리고 논란의 그 젠더 특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예정에 없었던 회의를 했다. 무려 3시간가량 늦은 시각에 회의를 했다라는 게 동아 취재 내용입니다. 만약에 오늘 동아 취재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박 시장과 측근 3명과 만났던 이 회의를 모르고서 국민들에게 딴소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를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젠더 특보가 그날 밤 심야 대책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피소 사실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면서 그 젠더 특보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무슨 회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의혹도 오늘 동아일보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주택공급 확대 TF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논란이 되는 쟁점은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마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말고가 부동산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미국의 모더나사가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임상실험, 사람을 상대로 한 백신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1차 이 실험에 참가했던 실험자 모두에게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전원에게 생겼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가 오늘 실렸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증상을 보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벼운 피로감과 근육통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42명 전원 심각한 부작용 없이 항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더나사 말고도 대표적인 제약사 화이자 그리고 옥스퍼드 대에서도 곧 임상실험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초기니까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은 임상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법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인생의 운명도 오늘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재보선은 서울, 부산에 이어서 경기지사 자리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완전 대선 전투전이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이 지사의 지사직이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매우 크기 때문에 반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과가 등 떠밀렸다라고 경향신문은 쓰고 있고요. 진상규명에는 발 빼고 책임을 통감한다 말만 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비판을 했습니다. 당에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